안녕하세요. 공박사의 몸챙김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백수성인데요.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중앙에 약간 이렇게 결이 있어요. 백수성은 맑고 투명할수록 가치가 조금 높고요. 백수성은 흔히 부정적인 에너지를 백수성이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유요법에서는 약간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정화시키고, 그 다음 또 다시 사용을 하곤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이 백수정을 이렇게 두고, 가만히 두고 복식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퉁이 끝을 이용해서 머리가 아플 때 이런 데 마사지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용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원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동물을 산책시켜 주듯이 어느 날은 어떤 원석을 갖고 같이 할까? 그리고 같이 산책을 가고 또 자연과 함께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면 원석 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몇년 전부터 원석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인사동 같은 데 가시면은 굉장히 비싸요. 뭐 조그만한 뭐 주먹만한 아까 동전 500원 정도 크기만한 것도 맑은 거는 10만 원대 이상이 되는데, 이베이나 저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저렴한 것들을 좀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가격을 떠나서 약간 이렇게 뭐 약간 흠이 있어도 내가 사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한번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하셔서 자주 만지고 가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폰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이런 자연적인 원석이라든가 돌이라든가 흙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논다면 정서적으로도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를 약간 수정을 미지근한 물에 5시간 이상 정화를 했고요. 오늘은 조금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후두골 쪽을 이걸로 이렇게 눌러서 마사지 해보려고 해요. 후두골 쪽은 뒤통수 보시면 뒤통수와 목 끝자리 여기를 의미하고요. 여기를 수정으로 꾹꾹 눌러서 한번 마사지 할게요. 수정 자체가 원석이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더우실 때 수정을 가지고 이렇게 후두골 쪽에 열을 식혀줘도 좋을 것 같아요. 후두골이 뭉치면 잠을 못 자시고 그다음에 금방 긴장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두골은 자주 눌러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충분히 풀어주시고 그리고 귀 아래도 노폐물이 많이 뭉치는 곳이에요. 이렇게 끝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줄게요. 정수리, 그리고 모든 혀를 관장하는 백회 쪽. 백회는 조금 더 정수리가 중앙이면 백회는 조금 앞에 있죠? 꾹 눌러줄게요. 그리고 가슴, 여자분들은 특히 가슴 쪽에 우리나라 여자분들 합병이 많죠? 그런데 많이 풀어주시고, 골고루 마사지 해주시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따뜻해져요. 그러면 얘가 충분히 나의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얘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그런데 겨드랑이 특히 임파선 부위 쪽 측정다리 뭉쳐있죠. 이런 노폐물이 많이 보이는 쪽에 가만히 두고 복식호흡 하시다 보면 이게 색깔이 탁해져요. 아 그러면 고맙다 이 친구에게 나를 대신해서 안 좋은 기운을 이 친구가 가져가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과 동떨어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과 가까운 원석 놀이 한번 해보세요.